네, 그대가 그대를 잘 들었습니다. 이렇게 본인이 직접 만든 노래를 제일 먼저 누구한테 들려줘요? 주위에 있는 밴드? 밴드? 예, 저희 밴드 친구들. 예. 오. 지금 이승환 씨는 몇 인조, 이승환 씨 몇 인조로 해요? 기본으로는 8인조고요. 오, 이번 공연에서는 굉장히 많네. 13인조 플러스 빅밴드 들어오고, 그리고 4인조 스트링이 더 들어오고요. 오, 편성이 크네. 예. 이번 공연에서는 사실 20주년이라서 저희가 브라스 13인조를 쓴건 처음이었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좀더 이렇게 좀 재즈하고 펑키하고 그리고 흥겨운 잔치집 같은 분위기? 예, 그래서 모두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. 정말 기대되는 무대입니다. 멋진 크리스마스를 만들어 주십시오. 이승환 씨가 이제 곡을 쓰면서, 아, 이런 거는 좀 피해보자. 아니면 이런 거를 한번 해보자. 이런 게 있어요. 일단 이런 걸 해보자고 하는 것은 늘 감각이 진부해지지 않는 것을 경계하고요. 그래서 저는 사실 언제나 20대 감성으로 20대들이 좋아할 수 있는 음악을 했으면 좋겠다. 물론 이제 다양한 연령층이 좋아해 주시면 더 좋지만 그런데 포커싱을 하고 있고 역시 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답습인 것 같아요. 예전에 잘못했던 단점을 답습하는 거. 예. 자기 예전에 단점을 답습하는 것도 안 좋지만 사실은 예전에 잘 됐다고 그래서 그 자기 복제를 하는 것도 경계해야지 될 일이에요. 예. 근데 많은 이제 사실 저도 그런 그 딜레마가 대중들은 예전에 했던 그것을 다시 복제해 주는 걸 원하시잖아요. 그럴 그래야 수도 사실 있어요. 흥행 쪽으로는 더 좋으니까.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조금 힘들긴 한것 같아요. 음악할 때. 아, 그게 아주 애매한 경계예요. 예. 사실 대중음악을 하면서. 그리고 앞으로 제가 되고 싶은 이상향은 김창완 선배님처럼 나이가 들어서도 락 페스티벌에 어색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. 예. 그래서 좀 60세에도 사실은 우도 벗고 다 기타 메고 다 이렇게 락 페스티벌 올라가는 게 사실 꿈인데. 뭐 그거야 뭐 이승환 씨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 아닙니까? 그냥 가다 보면은 그 무대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. 이승환 아유. 씨를 지금 만들어 놓은 한마디. 최근에 저를 다잡는 말은 부딪히되 흔들리지 않고 조용한데 침묵하지 않겠다라는 말. 그냥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저는 좀더 어려지는 것 같아요. 더좀 자유로워지고 생각이 오히려 좀 저항적이 되는 것 같고 반항적이 되는 것 같고 예,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다 둥글둥글한 사람만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. 예, 그래서 둥글둥글하지만 어느 면은 뭐가 있어서 누군가 하지 않는 무언가를 할수 있는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요. 생각. 자, 이승환 씨는 우리나라 이제 음악에만큼은 이제 완벽주의자로. 예. 아, 예, 아닙니다. 자, 또 노래 청해 듣죠. 이승환입니다. 천일 동안.